통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천성경 361쪽이 되겠습니다. 6번에 있는 말씀인데요. 천성경 361쪽 6번 뜻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랑을 뼈로 삼아서 어디든지 가는 사람은 하늘 땅이 보호할 것입니다. 감옥에 있다고 패자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아버지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감옥에 들어왔으니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의 담이 아직까지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 길이 남아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작대기로 치시옵소서.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더라도 가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선생님은 뜻을 이루기 전에 지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입장에 계시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과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전부 이 뜻길에서 떨어진다 해도 선생님만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 흘러가고 싶으면 이 길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그럴 수 없어 홀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주 안녕하셨어요? 네. 참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지가 가물어서 참 목마름이 있었지만은 이번 비가 정말 촉촉하게 목마른 대지를 참 흠뻑 적시는 참 은혜스러운 축복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참 비가 오는데도 참 여기까지 오신 거 보면 참 대단하시고 또 고맙고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생각이 있을 때 참 부모님은 얼마나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을 참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 함께 공유하고 또 하늘 부모님은 얼마나 참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 기뻐춤을 추실 겁니다. 그런 좀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상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참 부모님은 지금까지 걸어오신 모든 뜻길에 있어서 온갖 고난과 참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한 번도 하늘을 참 원망하지 못하고 살아오시는 그런 참 부모님의 이런 심정의 전통을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이 상속받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던 아버님의 뜻이 어디 있었느냐. 아직 38선 국경선 아직도 담이 있는 한 재림 메시아 참부모로 오신 아버님 부모님께서 어찌 참 편안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하셨고 당신이 그 사랑의 사랑으로 담을 헐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또 인류의 구원도 또 우리의 행복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런 길을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늘 하나님께 정말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참 오히려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참 그런 아버님의 그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그런 그 심정과 그런 부모님의 삶이 정말 참 얼마나 귀하신가.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삶을 누구보다도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이런 삶을 함께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이미 하늘 앞에 그렇게 좀 불리움 받아 좀 세움 받은 우리들이었죠.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실체 천일국이 하늘은 필요합니다. 참부모님도 그 하나님 나라가 절실히 지금 필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늘 공사석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 참 부모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승리하신 그 참 부모님을 세상에 알게 하라. 이런 말씀을 늘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훌륭한 원리 사역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참부모님이 우리를 참부모되게 교육하시고 또 참부모되게 하시는 게 하늘의 뜻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님이 원리 강사시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도 아버님과 같은 원리 강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닮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고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원리 사역자의 이 길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마음속에 잘 담고 우리가 지치지 말고 끝까지 성취할 때까지 함께 용기를 내서 가시는데 아버님이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말 중에 가장 하나님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오늘 여기 훈독한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참 이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가장 하나님이 참 아버님을 참 믿고 사랑하고 싶고 모든 일을 맡기고 싶은 그런 참 하나님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암흑의 사역자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부모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사역자의 오늘 또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운 목적은 분명하죠.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게 부모님의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미 참부모님은 제가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본봉의 노정을 다 아버님은 걸으시고 아버님 부모님처럼 우리도 사람을 낚을 수 있는 훌륭한 원리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천지인 참 부모님이시죠. 그 꿈을 내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드릴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아버님이 하늘 앞에 기도했던 그 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우리가 간다면 우리 천복궁 모든 식구가 그런 한 마음으로 간다면 우리 천복궁에 참 참부모님의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참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천복궁으로 천복궁을 만들어 가야 될 오늘 우리들의 참 사명도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원리사역자 교육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뭐 준비 잘 하셔서 발표도 열심히 하시고 결국 나의 성패는 내가 얼마만큼 준비해서 얼마만큼
몇 번 발표를 했느냐 여기에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 마시고 남보다 앞서 한 번이라도 내가 더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굳건히 나간다면 천일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상외로 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원리사역자 교육도 처음에 출발은 뭐 그저 미미하게 출발한 것 같지만 벌써 이제 우리들이 이 사역자의 발표도 세 가지 유형이 벌써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모두가 다 그냥 뭐 암기하고 외우는데 열심히 다 똑같이 출발을 했죠. 그렇게 해서 그 사역자 교육도 단계별로 지금 해온 거거든요. 제 1단계는 일단 원리 3번 스피치 질문 전도법에 대한 질문하는 스피치 훈련이거든요. 이거를 해서 1단계는 뭐냐?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대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워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였어요? 지난번에 일곱 가지 제목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우리가 키워왔단 말이죠. 그런 프로세스대로 그대로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그 차원 끝까지 왔잖아요. 정말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3번 질문할 수 있는 스피치 원리를 가지고 이런 역량을 우리가 키워오는 데 있어가지고 벌써 1년이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거 안 했더라면 우리는 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이제 단계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이 스피치 훈련도 내가 대상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1대1로 내가 사람을 뭐 커피숍에서 만나든 방문을 하든 어디서 만나든 대중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식으로 그래서 원리를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이런 좀 훈련을 1대1 스피치 훈련 그것도 이렇게 단계가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능숙하게 되면은 뭐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말 일곱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원리에 대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 벌써 이제 10분 스피치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분 원리는 뭐냐? 이건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거거든요. 예, 원리로. 그래서 이제 10분 스피치를 하게 되는데 아 10분 나는 외워서 못하겠어.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외워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내용을 10번, 100번, 1000번을 그 한 제목을 스피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다 머릿속에 입력이 돼요. 그래서 보고 계속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말이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지금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뜨거움으로 채우라고 있냐는 것이죠. 그런 내공을 쌓지 않으면 사람 만나도 입이 딱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이런 훈련을 해놓으면 적재적소에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턱턱 주셔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제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만큼 내가 원리 사역자로서 성숙해 간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것만 해놓으면 이제 30분, 40분, 1시간 강의는요, 그냥 저절로 됩니다. 처음부터 그거 하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리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요. 우리 사역자 여러분, 오늘 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직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눈물로 하늘을 위로해드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참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 아직 안 죽었어요. 아무개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늘 앞에 드리고 또 우리 참 천상에 계시는 참 아버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앞장서 가시는 사역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